무식이 돼도 불출이 크게서 대단해. 이것이 코미디가 됩니다. 다음 뉴스. 유엔 인권위원회는 자유, 평등, 화합이라는 표 아래 교도소 월드컵을 개최하기로 하였다. 우리 팀의 명칭은 이제부터 희망팀이 될 것이다. 자칭 희망팀이라고 밝힌 강원도 원주교도소 팀은 도탈 전과 75범, 평균 전과 6범이라는 사상 초유의 기록으로 화제가 되고 있다. 보라, 법 없어야 살 수 있었던 저들이었건만 태평양 넘어 아메리카 미국 땅에서 불어온 자유, 평등, 화합의 새 바람을 삼천리 금수강산에 불어넣고자 일어선 저 아름다운 모습을 과연 이들은 대한남아의 기계를 보여주고 말 것인가. 가끔은 속시원한 민중의 단어로 서로를 위로하기도 하며 때로는 피를 나눠 마신 형제보다 더 뜨거운 단결력을 보여주며 프로 선수를 능가하는 엄청난 기술과 화려한 전과에서 우러나오는 페어플레이 정신, 그리고 자유, 평등, 화합이라는 감동의 물결을 한반도에 장렬시키겠다는 일념에 불타오르고 있다. 이상 2001년 5월 이들의 눈물겨운 활약에 귀추가 주목되는 바이다.